이번에는 한쪽 다리를 옆으로 뻗어서 머리를 무릎에 가까이 대는 자누시르사 아사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른쪽 다리를 옆으로 쭉 뻗어주실게요. 왼쪽 다리는 최대한 몸쪽으로 당겨서 무릎끼리 일직선 정렬을 맞춰주십니다. 오른쪽 다리의 발끝을 하늘 위로 향해서 최대한 90도를 만들어주시고요. 하체 후면 허벅지 안쪽에 있는 내전근의 이완을 느낄 수 있고 반대쪽 옆구리를 길게 늘리는 자세입니다. 머리는 시르사, 무릎은 자누. 그래서 자누 시르사 아사나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팔꿈치가 오른쪽 무릎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90도로 손바닥을 바닥으로 내려놓습니다. 반대손 등 뒤로 가져가서 허리를 감싸 안으시거나 손바닥으로 받치시고요. 그대로 손바닥으로 등을 밀어내며 시선을 하늘 바라보고 허리를 쭉 펴세요. 자, 이때 옆으로 뻗어 있는 오른발끝은 계속 당겨서 하체를 바닥에 꾹 눌러주십니다. 호흡 두 번 더 가실게요. 시선도 하늘 바라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정면으로 돌아오셨다가 자, 이제 등 뒤에 있는 손을 풀어서 하늘에서 크게 원을 그려볼까요? 손끝 멀리 펼치시고요. 자, 앞으로 뻗어 있는 오른손을 조금 더 내려가 보실게요. 가능하면 어깨가 무릎에 닿고요. 이마가 정강이에 가까워지십니다. 자, 시선은 손끝을 바라보셔도 좋고요. 이때 왼쪽 엉덩이가 너무 뜨지 않게 최대한 바닥으로 눌러주세요. 시선 손끝 바라보고 호흡 세 번 갑니다. 내쉬면서 천천히 돌아와서 제자리로 앉아주십니다. 자, 이제 발을 바꿔서 반대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른발 안쪽으로 모아주시고요. 왼발은 반대쪽으로 쭉 뻗어주십니다. 마찬가지로 발끝은 하늘을 향해 있고요. 하체 후면을 꾹 눌러주세요. 무릎끼리 일직선 정렬을 맞추고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자, 왼쪽 팔꿈치가 왼쪽 무릎 앞에 손바닥 바닥으로 내려놓습니다. 오른손 등 뒤로 가서 허리를 받치고 오른쪽 어깨를 하늘로 열고 시선도 하늘 바라보고 등을 쭉 핍니다. 호흡 세 번 먼저 가실게요. 자, 이때 옆으로 뻗어 있는 우리 왼발도 발끝을 계속 당기십니다. 호흡 한 번 더 마시고 내쉬고 자, 이제 등 뒤에 있는 손 풀어서 하늘에서 원을 그리면서 옆으로 쭉 뻗어주시고요. 앞에 있는 왼손을 조금씩 내려가서 이마가 정강이 가까워지세요. 자, 가능하신 분들은 이마가 무릎에 닿기도 할 거예요. 자, 최대한 내려가서 손끝 멀리 뻗고 오른쪽 좌골, 엉덩이뼈가 너무 뜨지 않게 바닥으로 꾹 누릅니다. 시선 손끝 바라보고 호흡 세 번 가실게요. 오른쪽 옆면 복직근, 외복사근의 이완을 충분히 느낍니다. 한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그대로 돌아오시고 발 앞으로 모으시고 호흡으로 조절하십니다.